엄마. 바보 나 문제집 다 풀었는데 문제집 새로 사게 용돈 좀. 벌써 다 풀었다고? 웬일이야? 여기. 엄마. 왜? 엄마 나 오늘 저금하는 날인데 짜자잔. 용돈 좀 줘. 어제도 준 거 같은데. 자. 아이 전 빼야 돼. 엄마. 왜? 이 친구가 불이웃이라는데 친구한테 기부하게 5만원만. 아이고 불쌍해라. 이러면 100점 갔지? 엄마. 왜? 나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는데 보상으로 용돈 좀 줘. 이게 도대체 뭔가. 엄마 처음으로 100점 맞았구나. 자 5만원 예따. 당신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당신 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아들한테 5억원을 보내라. 네? 우리 아들이 거기 있다고요? 당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당장.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박홍, 너 그동안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용돈 받아간 거야? 어? 뭐? 보이스피싱은 범죄야. 엄마. 와! 왜 닭 네 마리가 이렇게 비싸? 두 개는 빼야겠다. 엄마,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안 돼. 아 왜? 나 이거 하나만 사줘.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무조건 안 된대. 안녕하세요. 우와. 엄마 나도 꼬꼬 한번 썰어보면 안 돼? 아버지 타지마. 아 왜? 위험해. 애들은 칼 쓰는 거 아니야. 맨날 안 된대. 정말 이놈의 집구석은 치워도 치워도 먼지가 끝도 없어. 엄마 나 게임 좀 해도 돼? 안 돼. 안 돼. 너 숙제 다 했어? 빨리 가서 당장 공부해. 또 안 된대. 엄마 먼저! 나 친구네 집에서 자면 안 돼? 안 돼. 왜 또 안 된대? 아 엄마 왜 자꾸 맨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잠깐만 무조건 다 안 된다고? 설마?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안 돼. 엄마 나 운동 열심히 하면 안 돼? 안 돼. 엄마 나 반찬 골고루 먹으면 안 돼? 안 돼. 엄마 나 부자 돼서 엄마한테 효도하면 안 돼? 그건 돼. 어? 엄마 케첩 어디 있어요? 아니 거기 있잖아. 아니 없는데? 아니 거기 있다니까. 아! 안 보여? 정말. 아 정말. 어? 여기 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엄마 내 옷 어디 있어요? 아니 거기 있잖아 거기. 어? 없는데? 아니 거기 노란색과 주황색 사이에 있다니까. 노란색이랑 주황색 사이에? 여기. 여기 있잖아. 아니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어, 여자친구 선물 어디 갔지? 엄마! 너 언제 엄마한테 이런 선물 준비했어? 아 엄마 그거 제 여자친구 선물이에요. 뭐? 아니 불효 자식. 이게 도대체 뭔가. 아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그 리모컨이 어디 있는 거야? 홍보야 리모컨 봤어? 아니요 못 봤는데. 리모컨? 엄마 리모컨 냉장고에 있는데? 너! 리모컨 안 내놔. 어머 이게 왜 거기 있냐? 아 다 풀었다. 윙. 엥? 야 정일이 너 방금 뭐라 한 거야? 뭐가 윙? 아니 너 지금 말끝마다 윙윙 이러잖아. 아 그거? 그거 내 말버릇이야. 윙. 아 이게 도대체 그래? 뭔가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윙. 아니 숙제 해야지. 윙. 아 배고프다. 윙. 아,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야지. 윙. 윙. 엄마 나 배고픈데 밥 줘요. 윙. 콩구 왜 자꾸 말끝마다 윙윙거리니? 이상한 말버릇 안 고쳐? 아 뭐야? 아 해리한테 전염됐잖아 윙. 아 설거지 다 끝났다. 윙. 아 너무 웃기다 윙. 윙. 무슨 소리야 윙? 오 엄마 윙. 홍구야 윙. 뚝배기. 윙윙. 윙윙윙윙. 아 엄마도 윙윙윙윙. 윙윙윙윙. 윙윙윙. 윙. 엄마 다녀왔습니다. 콩구 넌 오자마자 입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엄마 해리도 집에 놀러왔어. 안녕하세요. 어머 해리 왔어. 해리는 왜 이렇게 입냄새가 향긋해? 야 너희 엄마 진짜 친절하시다. 엄마 과일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예? 엄마 제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과일을 깎아줄래? 어머니 저희 배고픈데 간식 좀 주시면 안 돼요? 해리야 안 그래도 아줌마가 과일 깎아놨어.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야 너희 엄마 진짜 친절하시다. 어? 엄마 벽이 막혔는데 어떡해요? 뭘 어떡하긴 어떡해. 너가 뚫어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똥을 싸서 변기가 막혔어요. 걱정하지 마. 아줌마가 뚫으면 돼요. 우와 야 박구구 너네 엄마 진짜 친절하시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 조심히 가. 엄마 박홍구 넌 말도 없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이고 무서워. 엄마가 그래 친구가 똥을 쌌으면 니가 치워야지. 어 에어팟
현권 잃어버렸다. 아 이거 현권인데 어떡하지? 아니? 응? 왜 노래가 안 나오지? 맞는데? 아휴 걸릴 뻔했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엄마 건데?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장이 뜨지? 걸릴 뻔했네. 오? 아 이거 아빠 건가? 뭐였지? 여기 있네. 이게 도대체 뭔가? 박수자, 오늘 골프 치러 가자고. 난 뭐든 비상금 많아. 아, 걸릴 뻔했네. 저 인성 문제에서 승규도 양파링 먹어야겠다. 오, 오늘따라 양파링 되게 신선해 보인다. 왜 이렇게 신선하냐? 오, 안 걸려. 걸릴 뻔했네. 샴푸 다 썼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 왜 이거 거품이 안 나? 컨실러가 조금밖에 안 남았네.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오늘따라 콜라 색깔이 좀 연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 뚜껑이 열려서 물티슈가 다 말랐네. 어? 물티슈에 물이 있네? 오! 매워! 짜자잔! 뭐야 맛있게 먹어? 엄마 라면 어딨어요? 거기 밑에 있어. 너무 밍밍한데? 엄마 뭐 달라진 거 없어? 엄마 손! 엄마 손이 뭐? 엄마 손 파이 먹어야지! 엄마도! 여자야!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응? 엄마 뭐 달라진 거 없어? 어? 엄마 눈! 엄마 눈이 뭐? 엄마 눈에 이거 뭐예요? 뭐가? 대왕 눈꽃! 자꾸 엄마도 여자야! 뭐였지? 뭔 소리지? 엄마 뭐 달라진 거 없어? 어? 엄마 머리! 엄마 머리가 뭐? 엄마 머리에 바퀴벌레 있는데? 다크크 엄마 뭐 달라진 거 없어? 어? 엄마 옷! 엄마 옷이 뭐? 엄마 옷 샀어요? 그래! 엄마 옷 샀어! 근데 그 옷 별론데? 와! 여기 와사비. 에? 이거 말고. 이거 빨간 거. 빨간 거? 설마 스리라차? 그래 이 와사비. 엄마한테 매운 거 와사비인 것인가? 홍구야 엄마 국자 좀 갖다 줘. 국자 여기 있어요. 이거 말고 작은 거. 작은 거? 숟가락? 그래 이거. 엄마한테 국자는 숟가락인 것인가? 홍구야 엄마 돈 좀 갖다 줘. 엄마 돈 여기 있어요. 아 이거 말고 그거 있잖아. 어? 설마 빗자루? 그래 이거! 엄마는 옷을 빗자루라고 하는구나. 엄마 돈 좀 줘. 돈? 아 깻잎? 에? 깻잎 말고 진짜 돈 달라고. 아? 설마 삼겹살 한 돈? 아니 이거 말고 돈 달라고 돈! 어? 그래 이거 고마워. 엄마가 다음 달에 줄게. 엄마한테 돈은 돈이구나. 이걸로 눈썹이 이렇게 쫙 그리면 눈썹이 너무 예뻐져요. 어머, 저거 사야겠다. 여보세요? 이상하다. 눈썹이 이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입술에 바르면 입술이 이렇게 도톰해져요. 어머, 저거 사야겠다. 여보세요? 이상하다. 입술이 왜 이렇게 커졌지? 이 제품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릿결이 찰랑거리면서 풍성해져요. 어머, 이거 사야겠다. 여보세요? 이상하다. 머리가 너무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이 치마를 입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어머, 저거 사야겠다. 여보세요? 아니, 뭐야 이거? 엄마, 이거 다 뭐예요? 내려와! 아니! 빨리 내려와!
먼저 가요. 아빠는 성격이 급해. 아니 이거 왜 안 익어? 아빠 아직 안 익었어요. 아빠는 성격이 급해. 왜 안 받아? 아, 왜 안 받아? 아니 이거 편지가 왜 안 받아? 에? 아빠 아, 좀 기다려요. 아빠는 성격이 급해. 이제 가요. 아 좀 가자니까. 에? 아 좀 기다려. 이것 좀 보고 가게. 아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팝콘구 너 시험 0점 맞았어? 너니? 이거 앞으로 학원 뺏겨시켜냐? 우리 형구 0점 맞았네. 어차피 0점 맞을 거니까 학원 가지 말고 집에 콕 박혀있어. 천사 엄마 짱이다. 팝콘구 또 가자. 먹어. 됐고 야채나 먹어. 에? 먹니? 여기 더 많이 먹어. 천사 엄마 짱이다. 엄마 나 용돈 좀 주면 안 돼? 그거 대학 등록금 저금하고. 응? 너 이번 달 용돈 받았잖아. 이건 안 돼. 우리 형구 용돈 필요하니? 차고. 우리 형구 지금까지 3억 10만 원 용돈 받았으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갚아야 해. 천사 엄마 짱이다. 형구 너 또 밤새도록 게임해? 한 시간 만에 쉬었다 해. 우리 형구 게임하니? 밤새도록 게임해. 아우 졸려. 아 이제 그만할래. 홍구야 그만하려고? 밤새도록 게임해야지. 천사 엄마 싫어. 비밀인데 옆반 수정이가 엄마 지갑에서 돈 10만 원 줬대. 알았어 비밀로 할게. 아유 그치 방청소도 안 하고. 엄마 이건 진짜 비밀인데 우리 반 애가 엄마 지갑에서 100만 원 줬대. 누가 그랬대? 홍구가 그러던데. 알겠어. 홍구 엄마 이거 비밀인데 홍구가 엄마 지갑에서 천만 원을 훔쳤대. 아니? 에? 진짜요? 홍구한텐 비밀로 해줘요. 알겠어요. 홍구야 이거 비밀인데 홍구가 엄마 지갑에서 1억 원을 훔쳤대. 진짜예요? 알겠어요. 엄마 비밀로 할... 어? 뭔가 좀 이상한데? 세상에 비밀 따위가 없어! 있는 날이다. 앞으로 한 명씩 나와. 제가 반정이 된다면 여러분께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치킨도 쏘겠습니다. 한 명당 닌텐도를 한 대씩 사주겠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반장 선거 중인데. 엄마 죽었으니까 애들한테 못 사주겠나. 한 명당 탕후루는 안 될까요? 제가 반장이 된다면 일요일을 초코유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모조리야 바꿔버리겠습니다. 너희들 못생긴 얼굴도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아니? 바꾸긴 니나 바꿔! 요! 3번! 노입니다! 제가 반장이 되면 숙제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숙제를 없애! 사퇴하라! 반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박홍, 정일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도야 한 표! 도야 두 표! 도야 세 표! 도야 네 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의 반장은 올해부터 도야입니다! 앞으로 도야 말 잘 듣고 잘 따르도록 하라고! 에? 자, 도야는 앞으로 반장을 잘 하도록 하라고 알았어? 도야, 아빠가 바르다김이었어. 아빠가 바르다김이었어? 그럼. 야, 박홍구, 너 내 이마에 코딱지 붙였지? 어? 나 아니거든? 너 이제 절교야! 아, 진짜 박홍구 짜증나 죽겠어. 아니? 박홍구, 아, 피가 안 나. 됐어, 나 도와줄 생각 하지 마. 뭐야? 아, 숙제 안 했는데. 너 나 숙제 보여줄 생각 하지 마. 뭐야? 야, 너 그거 들었어? 박홍구 방귀 낄 때마다 똥 조금씩 나온대. 야, 박홍구 쟤는 나 같은 친구 못 사귀어. 절대 평생. 이게 도대체 뭔가? 어? 동의해? 동의한다고? 뭐야? 언제까지 이럴 순 없지. 홍구한테 사과나 해야겠다. 야, 박홍구, 우리 화해하자. 어? 뭔 소리야? 우리 싸웠어? 어? 내가 너 절교했었잖아. 그랬었어? 뭐 알았어 절교해. 아 엽고 딱한 자루다. 어? 아 진짜 박홍구 짜증나. 박홍구 너 누가 늦게 들어오래. 너 외출 금지야. 엄마 잔다. 홍구야 어디 가니? 엄마 너 나가기만 해봐. 세상에. 홍구야 밖에 택배 왔으니까 좀 가져다 줘. 에? 아니 택배 가져가는 척하면서 나가야겠다.
넌 나가기만 해봐. 세상에. 빨리 나가봐야 되는데. 어, 유튜브에 몰래 나가는 법 검색해봐야겠다. 어? 이게 뭐지? 유튜브에 몰래 나가는 법 검색해서 뭐 하려고? 몰래 나가기만 해봐. 세상에. 아, 혜리야, 미안. 아, 엄마가 외출 금지 시켜가지고. 송구야, 나가기만 해보랬지? 어? 이 목소린. 뚜배기! 송구! 너 외출 금지야! 송구야, 엄마 왔어? 우리 송구가 수업을 잘 듣네? 야, 너네 엄마 안 씻고 다니셔? 아이씨, 창피해. 아이씨, 아이, 엄마! 아, 왜 안 씻고 왔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못 씻고 왔어. 에? 아 진짜 창피해 죽겠네. 엄마 쪽팔리니까 빨리 집에 가요. 그래. 엄마 미안해. 이게 도대체 뭔가? 아 진짜 엄마 창피해 죽겠어 진짜. 어? 저게 뭐지? 향취잖아. 송구야, 엄마 일 끝나고 바로 와서 못 씻었어. 미안해. 용돈 놓을 테니까 저녁 시켜 먹어. 이딴 봐. 맞다. 홍구 참가했어. 엄마는 우리 아들이 항상 최고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저기요 주마. 어, 엄마. 어 외국인인가 봐. 어 어떡해? 가만 있어. 니하오. 무슨 일 있잖아? 진짜 당민 좀 짜증나니. 미야, 저 졸라면 바로 이자오. 하, 세세. 도저사마. 아니? 니혼노 카페 이쪽으로가 곧장이 이쪽으로 됐으네. 아, 니혼노 카페. 소시때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시모. 소다, 소나다. 아리가토. 뭐였지? 뭔 소리지? 빵빵, 빵빵, 깨나깨나, 뻥뻥. 우와, 엄마! 외국어 왜 이렇게 잘해요? 마음만 통하면 돼. 우리는 지구촌이야. 정말 이건 말도 안 돼요. 오늘은 자리 바꾸기로 하겠다. 앞으로 한 명씩 나와! 그럼 시작하지. 아, 제발 도야랑 짝됐으면 좋겠다. 아, 틀렸다. 도야야, 너 지우개 좀 빌려줄래? 응, 알겠어. 제게. 고마워. 혜리야, 홍삼캔디 먹어. 어? 어? 그린라이트? 안돼! 미안해 손 넘어서. 내가 손 넘어. 괜찮아 혜리야. 손 만큼 넘어. 뭐? 그럼 내 마음도 넘어가도 될까? 뭐? 아, 뭐야? 바꾼 거? 자 이제 바꾼 자리에 다들 앉았지? 앞으로 100년 동안 자리 바꾸기 없다! 바꾼으로 또 짱이야! 진짜 싫어! 홍구야 홍구야! 나랑 이거 바꾸자. 그래 알았어. 정말 이거 말도 안 돼요. 홍구랑 자리 바꾸기 잘했다. 어? 홍구야 혹시 뚫어뻥 봤니? 네? 아니 그거 왜 나한테 찾아요? 찾는 거 좀 봐줘! 아, 엄마는 맨날 물건 어디에 두는 거야? 에? 이건 드라이기? 어? 이게 왜? 내 드라이기가 여기 있었네. 어, 이게 도대체 에? 뭔가? 아니 왜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두지? 설마 소파 밑에 놨나? 어? 아 이게 뭐야? 응? 피자? 아니 왜 피자가 소파 밑에 있는 거지? 오늘 배달시킨 피자가 여기 있었네. 뭔 소리지? 아니 왜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두지? 도대체 뚜러뻥 어디에 둔 거야? 어머 어디서 똥 냄새가 나는데? 타쿤구 너 혹시 뚜러뻥 먹었니? 입 벌려봐. 아 왜 입에서 똥 냄새가 나? 도대체 뚜러뻥이 어디 있는 거야? 어머 생각났다. 응? 어디 있어요? 뚜러뻥 산 적이 없네. 엄마 뚜러뻥 사고 올게. 아니 정말 이거 에? 아니 왜 물건을 사지도 않고 찾는 거야? 튀김빵 먹어야지. 저기요 내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그 빵 저 앞에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냥 도와드리자. 여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가 대신에 이 붕대를 드릴게요. 자. 아 감사합니다. 너 다쳤어? 아이고 고마워요. 아니 나는 이쪽 방향인데 너는 어디로 가?
저는 그 반대반응인데 이거 할머니가 쓰고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아니 초강! 어? 비크 쳤다. 거기 잠깐만.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우산 씌워주셔서 감사하다 이걸 드리랍니다. 형 고스라 로켓팩? 역시 착한 일 하면 돌아오는구나. 맛있겠다. 뭐야, 나 한 입만 주면 안 될까? 야, 나도 한 입만. 어? 그래. 야, 들어가서. 나도요. 자. 에? 나 무슨 왜 코딱지만큼 줘? 체리 너 다이어트 한다며. 내가 도와줄게. 홍구야, 나 한 입만 더 주면 안 돼? 뭐야, 너 MBTI가 뭐야? 나? ENFP. 어, 나도 ENFP인데. 자, 먹어. 응? 야, 박홍구, 나도 한 입만 더 줘. 응? 너 MBTI가 뭐야? ISTJ. 응? 나랑 완전 반대네? 절대 안 돼. 뭐? 아니... 나 혈액형도 아니고 MBTI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 맘인데? 짜증나. 복수할 거야. 네, 먹고 싶죠? 맛있겠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줄 거죠? 응?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안 먹고 싶다고? 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자, 수업 시작해볼까? 너희들! 누가 학교에 짜파게티를 가져와! 자, 그거 짜파게티 선생님 한 입만 주면 봐준다. 한 입만이에요? 자, 선생님 한 입 아니면 안 먹어요. 딱 한 입이지. 어, 선생님! 아까 한 입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제가 선배 마음이 탕!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누구세요? 엥? 홍팬 박홍구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진짜 박홍구예요! 내가 진짜 박홍구거든요? 자, 돌아와! 에? 우리 홍팬은 틱톡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우리 유튜브 쇼츠 불금에서 올린 거잖아요? 어? 왜 박홍구가 두 명이야? 야 혜리야, 이 사람 우리 홍팬 사칭범이야. 에이? 아니야! 내가 진짜 박홍구야! 아니야. 알겠다! 자, 들어가서! 어머! 아니야! 야 혜리야, 내가 진짜인 줄 어떻게 알았어? 우리 틱톡 계정은 이게 진짜인가 봐. 홍팬 틱톡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 있던데 짜파게티 어디 가서? 다 누군가 봐! 누가 가져갔을까? 선생님! 눈 뜨지 말랬지. 너 일로 와. 좋은 말로 할 때 가져간 사람들 손 들어! 혜리!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 이게 아니잖아. 설마 도야? 어우, 개파. 아이, 도야 이 녀석도 아니네. 누구? 그 왕건이다. 니들 이런다 이거지. 오늘 범인 나올 때까지 다들 집 못 가. 아니 손을 다 대다니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고자질이야? 도대체 내 짜파게티 어디 간 거야? 아니 선생님 저희 진짜 안 가져갔어요. 네? 아니 여기 분명히 내가 숨겨놨단 말이야. 하, 여기 있나? 선생님 등 뒤에 짜파게티 있잖아요. 뭐? 아 맞다. 아까 내가 잊어버릴까 봐 등 뒤에 붙여놨었어. 선생님! 나 이제 이사 가야 돼서 전화 까야 돼. 전화? 서랍이나 정리해야겠다. 어? 아까부터 홍성캔이네? 뭐야, 먹었다 더. 왜? 나 싫은데? 어? 장원영 닮은 내 사진이잖아? 박홍구, 너 이거 가져. 응? 아 뭐야, 이딴 걸 왜 가져? 이제 숙제도 필요 없겠다. 선생님, 저 이제 숙제 필요 없으니까 숙제 가지세요. 재밌네, 재밌어. 아니, 이 녀석이 감히 선생님한테 숙제를 넣자! 마지막이니까 애들한테 좋은 말 해줘야겠다. 도야야, 나같이 예쁜 여자 만나? 알았지? 체리처럼 예쁜 여자? 와 기분이 이상한데? 홍구야, 넌 입냄새는 진짜 심했는데 머리냄새는 덜 심했어. 뭐? 야, 남자 입냄새? 선생님! 아, 아니다. 어? 아니 왜 말을 하다 말아 이 녀석아! 혜리야, 우리가 롤링페이퍼를 썼어. 자, 뭐야? 응? 이게 뭐야? 일단 죄송합니다. 어? 어? 혜리야, 너 이사 간다고 해서 전화 간 거 아니었냐? 아, 그게 엄마가 바로 옆집으로 이사 가서 전화가 안 가도 된대요. 뭐야 이게! 다이어트 할 거야. 들어가자. 이게 도대체 뭔가요? 열심히 다녔다. 에? 엄마 한 번씩밖에 안 했잖아요. 에? 그래도 운동한 거면 된 거야. 야채는 사람쥐니까 넣고, 계란 단백질이니까 넣고, 낙도는 콩이니까 넣고, 고추장도 넣고, 밥 두 공기 넣고. 에? 엄마 다이어트 한다면서 비빔밥 먹어요? 홍구야, 그거 살 안 찌는 것만 넣었어. 냠냠. 100kg? 가만 있어봐. 예? 예? 또 100kg? 가만 있어봐. 가자. 예? 이게 다 뭐야? 홍구야, 이거 저를 포장했나봐. 설마 이것 때문인가? 100kg야? 맛있겠다. 엄마, 라면 먹어요? 내일부터 다시 하려고. 아니 어제도 내일부터라고 했잖아요. 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아니야.
에휴, 이번에도 다이어트 실패네. 공구야, 우리 빵평으로 이사 가야 해. 빵평? 아, 뭐부터 써야 되지? 어? 이거 뭐지? 응? 이거 엄마 다이아 반지인데? 박사수! 너가 엄마 다이아 반지 가져갔어? 아니 엄마 이거 집 사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 너가 가져간 게 맞네. 이리 와! 공구야, 엄마 핸드폰 못 봤니? 에? 엄마 핸드폰이요? 잠깐만요. 응? 이거 어디서 들리는 거지? 들어가는 거야? 아, 언제 찾아? 엄마, 우리 이사 가니까 짜장면 먹어요. 짜장면? 그래, 바꾸고 짜장면 먹어. 에? 엄마, 이거 짜파게티잖아요. 에? 망해서 이사 갈 때 돈이 어딨어? 짜파게티나 먹어. 냠냠. 아휴, 이제 이 정든 집도 안녕이다. 어? 저게 뭐지? 이게 뭐야? 에? 500평 집 문서? 이 집 문서는 내 후손들을 위해 숨겨놓은 500평짜리 집이다. 거기서 살아라!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홍구 왜 이렇게 말라냐? 홍구 밥 제대로 먹이는 거야. 방금 홍구 밥 세 공기나 먹었어요. 세 공기? 열 공기 먹여야지. 가자. 아유 잘 먹었다. 어우 배웠다. 괜찮네. 나와봐 나와봐. 가자. 밍밍해가지고 먹어야지. 깨끗하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내가 요리를 했으면 너보다 무슨 일 더 있어? 아니야. 자 먹어봐. 나의 고통을 보여주마. 똑같지 홍구야. 이리 좀 와봐. 할머니 왜요? 이걸로 마라탕으로 사 먹어. 감사합니다. 애미야. 어? 왜요 어머니? 니는 애미가 왔는데 욕도 한 번 안 주냐? 응? 어? 둘이 내잖아요. 할로. 할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넌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며느라 내가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넌 홍구를 참 잘 키웠다. 너가 최고야. 네? 아이 그래 이제 할머니는 갈게. 할머니 넌 또 뭐였다. 친정에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당신이 자 들어가서. 맛있다. 에? 혜리야 왜 너 앞니만 닦아? 응? 어차피 앞니밖에 안 보이잖아. 에? 아니 어금니까지 닦아야지. 어차피 안 보이잖아. 어? 야 야! 더러워. 아 출출한데? 그렇지. 냠냠.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야 이분들 한번 홍구가 어? 야 홍구야 너 근데 교실에서 왜 양치를 먹고 앉아있냐? 어 선생님 출출할 때 시작이 최고예요. 난 여기서 바로 나가야 되겠어. 아이 녀석이 아무리 그래서 그렇지. 이제 화장실로 가! 자 다들 내일까지 구강검진표 꼭 가져오고 양치를 안 하면 충치가 생겨. 선생님 왜 양치 안 해요? 선생님 어른이어서 양치는 안 해도 되지. 에? 아 그런 거 어딨어요. 어른도 양치 안 하면 충치 생겨요. 선생님은 이빨이 강철이어서 양치를 할 필요가 없지. 충치가 절대 안 생기지. 너희들도 어른이 되면 이빨을 강철로 만들 수 있어. 헐 그냥 양치질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새로 전학 온 마이클 조든이다. Hi everyone, 나는 미국에서 왔어. 야 너 이름이 마이클이라고? Oh no, my name is 마이클. 이거 좋아하는 친구야? Emerald, a beef. 너 일찍 해야겠는데. 야 미국 학교에서 김치 나오냐? 어? 걔 좋아하는 게 있어. 어 저기 마이클 김치 많아구래. 아니 미안해 내가 궁금한 게 많아서. I'm fine. 어 괜찮아. 나 한국 김치 먹어보고 싶다. 뭐야 어디 가서. 얘들아 오랜만에 전학생 왔어. 아니 아줌마 오랜만에 전학생 왔어요. 아니 여기 분식집인데 쟤 누구니? 전학생 안 파는데? 이번 시간에는 영어 시험을 보겠다. 전학생은 미국에 샀으니까 점수가 높겠지? 오케이! 아이 뚜이! 와우! 역시 미국인이라서 다르긴 다르구만. 대단해 나보다 잘하는데? 선생님! 저 나이스입니다! 다음 채점을 해볼까? 빡점이잖아! 지나 전학생! 너 미국인 아니었어? 어우 선생님! 저 한국 사람인데요? 저 미국에 1박 2일로 놀다 온 거예요! 혜리 안녕! 혜리 안녕? 혜리, 너 지갑? 왜 다들 잘생겨졌어? 혜리야? 어? 왜, 왜? 혹시 숙제했니? 나 좀 보여줄 수 있어? 뭐였지? 어? 야, 숙제는 네가 해야지. 부탁 좀 들어줄래? 어, 알겠어. 혜리야, 나 배고픈데 두바이 초콜릿 좀 사다 줄 수 있어? 뭐? 야, 내가 두바이 초콜릿 어떻게 구해? 내가 두바이 초콜릿 사왔어. 고마워 혜리야. 잘 먹을게. 혜리야. 네? 선생님 왜요? 선생님 마라탕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 좀 줄래? 네? 선생님 학생이 돈이 어딨어요? 돈이 없단 말이야? 네 여보세요? 우리 경찰서죠? 우리 선생님 좀 이상하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에? 경찰? 이게 아닌데? 야 도망가! 두바이 초콜릿 오랫동안 공주야.
못 열겠어. 도야야, 이것 좀 열어줄래? 응? 음료수 뚜껑 열어주면 안 돼? 빵빵. 알겠어, 내가 꺼줄게. 자, 여기. 고마워, 도야. 그렇지? 뭔 소리지? 치야! 나 그거 주면 안 돼? 에? 내가 이걸 왜 줘? 그거 주면 네 마음도 내가 가질게. 혜리야, 이거 뭐 가져. 아, 고마워 정말. 경인이, 너 또 누가 숙제 아니야 우리? 손들어 이 녀석아. 선생님, 저 한 번만 펼쳐주면 안 돼요? 혜리야, 선생님이 잘못했다. 내가 대신 손들게. 네 오빠도 나 사랑하지. 아니 왜 자꾸 쳐다봐. 예쁜 건 알아가지고. 선생님 보셨죠? 지금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다.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좀 이상한 사람인지 잡아가세요. 아, 먹기 싫어. 아, 반찬이 잘렸으면 좋겠다. 어? 시간치가 젤리로 바뀌었잖아. 야, 박홍구, 내 급식도 젤리로 만들어주면 안 돼? 아. 응? 알았어, 잠깐만. 야, 박홍구, 짱 고마워. 잘 먹을게. 냠냠. 홍구야, 그럼 이것도 간식으로 바꿀 수 있어? 어? 팬도? 잠깐만. 우와 대박! 고마워! 아, 이 녀석들이 밥을 안 먹고 간식을 먹어! 선생님... 얘들아, 내 것도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네? 뭐 해드릴게요. Yeah, right. 이거는 설마 이거 두바이 초콜릿 아니니? 한번 먹어볼게. 뭐였지? 이게 뭐야? 이거 돈벌이 무기잖아! 힘이 다 떨어졌나 보네? 선생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니 홍구야 이거 바꿔줘야지. 아 진짜 야 이거 도토리 먹. 여름방학 시작이다. 방학동안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인이랑 대화해야지. 난 이번 여름방학에 살 빼서 장원영처럼 될 거야. 난 이번 여름방학 동안 로스타즈 마스터가 될 거야. 와 기대돼. 아이고 오늘이 벌써 계약이구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아, 도대체 뭐 조금씩 안 맞아. 야 혜리야 너 방학동안 살 뺐다고 안 그랬어? 아, 방학동안 할머니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살쪘어요. 아 왜 안 들어가. Hi everyone, nice to meet you. 야 홍구야, 너 방학 동안 영어 공부 많이 했구나. Yes, teacher. I'm English master. Can you speak English? 야 홍구야, 우리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누구랑 영어로 대화할 거니? What? I don't speak Korean. Oh no.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도야, 너는 근데 왜 꼬리 거지가 됐냐? 브루스타즈 마스터 되려고 쉽지도 않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니 니들 방학 동안 다들 무슨 계획을 세운 거야 도대체? 그러면 선생님은 방학 동안 뭐 하셨는데요? 나는 방학 동안 성형 수술을 했지. 야, 근데 잘생겼어. 나한테 속마음이 들린다고? 야 박홍구, 박홍구가 대답하면 죽빵 날려야지. 뭐? 죽빵 날린다고? 뭐? 너 어떻게 알았어? 응? 얘는 가만 보면 참 멍청하게 생겼단 말이야. 엄마, 저 멍청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알았니? 그리고 너 못생겼어. 어, 뭐야? 아, 여기 있던 내 아이스크림 어디 갔어? 형, 내 아이스크림 먹었어? 응? 나 안 먹었는데? 어, 박홍구한테 들킬 뻔했네. 아, 뭐야, 형이 먹었잖아! 야,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뭐? 아니, 그게 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 무슨 속마음이 들렸는데 쓸데가 없어. 저기요, 저랑 얘기하실래요? 네? 여기 돈이 있어요. 제가 이거 숨길 건데 찾으시면 제가 만원 드리고 못 찾으시면 저한테 전재산 주세요. 오케이. 어, 좋아요. 자, 들어가서 자, 골라봐요. 뭐야?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지만 왼쪽으로 바꿔줬지요. 응? 왼쪽? 아싸, 돈이다. 어떻게 알았지? 이거 큰일 난데? 속마음이 들리니까 좋긴 하네. 아, 나한테 또 속마음이 들리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하라고? 얘들아!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죽을 준비하래! 너네 뭐 잘못한 거 없어? 설마 내가 선생님 두바이 초콜릿 먹고 걸린 건가? 아, 내 두바이 초콜릿. 아니야, 내가 선생님 비밀 일기장 몰래 본 거 걸린 거 같아. 뭐였지? 선생님! 언제 똥 싸셨대? 아니야, 아니야. 저번에 내가 선생님 똥 치마고 도망갔는데 그게 걸린 거 같아. 아니, 뭐지? 아니 성훈이 분명히 누가 나한테 똥집 했는데.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선생님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 뭔 소리야? 내가 너희를 왜 죽이니? 에? 아니 선생님 속마음을 우리 죽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아 그거?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죽을 먹어야 돼서 죽을 준비하라고 한 거야. 아 다행이다. 근데 두바이 초콜릿 일기장 똥집 다들 교무실로 따라와! 괜찮아. 두 개만 더 틀리면 빵점인데. 아싸! 빵점이다!
아무것도 모르면 돼. TV나 봐야겠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4고 8 더하기 8은 16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혜리, 너 누가 공부하래? 엄마는 공부할 시간 유튜브 보라고 했지? 난 바보지로. 가욕보다 큰 자루다. 엄마,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뭐예요? 아, 그건 아빠 배란다. 아빠 배가 엄청 나왔잖니. 무슨 아빠 배야, 목성이지. 엄마, 그럼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수도꼭지야. 어? 아니, 수도꼭지?